시스템 온 칩, 시스템 인 패키지, 펜아웃 웨퍼럴 패키지, 펜아웃 패널벨 패키지. 다음 용어들을 모두 아시는 분은 지금 뛰어드린 시간으로 가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 과정에서도 안 가르쳐줘서 이 용어를 안다면 최소 대학원 이상 연구원 혹은 기술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여러분, 반도체 성장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더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대만의 TSMC는 더 작은 반도체로의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쏟아붓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 이 분야 전문가들은 7나노에서 5나노로 2나노 줄이는 데만 약 50조 원이 들 것으로 발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가 1년에 86조 원인데 50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총 R&D 비용의 절반이 넘죠.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삼성전자는 2020년 이미 5나노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연말부터 5나노를 적용한 스마트폰 AP를 양산할 것으로 밝혔죠. TSMC는 삼성보다 몇 달 먼저 5나노 양산에 돌입했고 이미 올해 나온 환경을 위한 아이폰12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든 AP를 탑재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과 TSMC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더 이상 반도체를 미세화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실제로 인텔은 7나노미터 중단을 선언했죠. 이는 현재 시스템 온 칩 방식에서 시스템 인 패키지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 온 칩은 칩 하나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P부터 램, 그래픽카드 등등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칩 위에 올리는 기술이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진정한 SoC는 칩 하나에 라이젠 9 3950X, RTX 3080, 삼성 D램 64GB 등등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쿨러도 필요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넣기는 쉽지 않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SIP는 칩이 아니라 패키지 안에 모든 기능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SoC는 과자 한 조각만 먹어도 세상의 모든 맛을 구현해내겠다는 거고요. SIP는 과자 한 봉지로 세상의 모든 맛을 구현해내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더 이상 이 반도체 크기를 줄이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우리는 더 작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뭐 마케팅적인 측면 말고 투자하는 돈과 시간 대비해서 과연 그만한 효율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이 바로 백엔드, 후공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호와 파워를 전달하고 칩에 쌓이는 열을 빼주고 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맞아요. 원래는 안 중요했어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빠른 신호 전달이 필요해졌어요. 하지만 자꾸 신호 지연이 발생했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칩을 붙이는 이 접합 부위에 신호 지연의 절반가량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기존에 쓰던 와이어 접합 방식이 아니라 볼을 뭐 붙여보고 또 이제는 더 나아가 TSV라는 전극을 이용해서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시켜 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칩을 썼는데도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어떤 동네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게 하려면 주택 10개를 짓는 것보다 아파트 하나를 짓고 100층으로 높인 다음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여기서 아파트 한층 한층이 반도체 칩이고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바로 TS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패키지 기술은 돈도 비교적 적게 들어요. 패키지의 중요성이 반도체가 한계에 도달하며 커지게 된 거죠.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다면 이 패키지를 어떻게 해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현재 전자 패키지 관련 학회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 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이 그 답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웨이퍼 위에 그림 그린 다음에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전기선 연결하고 접착제 바르고 패키징을 했거든요. 근데 웨이퍼레벨 패키징은 패키지를 다 한 다음에 잘라버려요. 순서가 반대죠. 근데 그렇게 공정을 바꾸니까 반도체 패키지의 사이즈가 엄청 작아졌어요. 하지만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전달하는 소재의 개수가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전기가 많이 통하거든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패키지 밑에 더 많은 소재를 연결함으로써 더 많은 신호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웨이퍼레벨 패키지가 칩 사이즈와 패키지 사이즈가 같다면 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지는 패키지 사이즈가 칩보다 약간 더 커요. 즉 더 많은 범프를 밑에 붙일 수 있죠. 범프는 전기 신호를 전달해주는 애들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팬아웃 웨이퍼레벨 패키지는
TSMC의 전매 특허라는 겁니다. 삼성에서도 이걸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네페스라는 기업도 이걸 연구하고 있긴 한데 삼성이 대외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팬아웃 웨이퍼 레벨이 아니라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웨이퍼 레벨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패널 레벨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속 팬아웃 웨이퍼 레벨 뭐 어쩌고 붙이기가 힘들어서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부 내용들은 학회나 아니면 관련 임원들이 세미나에 와서나 말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학교 단위에서 웨이퍼 레벨이나 패널 레벨은 못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한 몇천억 조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학교는 진짜 많아도 500억 정도 투자를 하잖아요. 예전에 서울의 한 대학이 이거 한다고 돈 엄청 들여가지고 라인 깔고 다 했는데 실패해서 그 돈 다 날린 이야기는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관련 논문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만드는 자세한 공정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은 노하우라서 삼성에서 이걸 논문으로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밀이잖아요. 따라서 이 이후의 내용들은 모두 모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들려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보안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점은 이해해주세요. 삼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패널 레벨은 웨이퍼 대신에 PCB 기판을 사용합니다. 근데 PCB 기판은 사각형 패널이죠. 그래서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삼성에서는 이 방식을 택하는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2인치 웨이퍼에 비해서 3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패키징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PCB 표준이 100x400 사이즈거든요. 두 번째, 면적 효율이 아주 좋아요. 생각해봐요. 원형 더미를 통해 만드는 웨이퍼 레벨은 옆에 꼭다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각형 패널은 그럴 걱정이 없어요. 패널 레벨이 TSMC의 웨이퍼 레벨보다 훨씬 더 돈도 덜 들고 효율도 12에서 15% 개선이 된대요. 관련 분야 삼성 임원은 세미나에서 TSMC의 웨이퍼 레벨보다 삼성의 패널 레벨이 사이즈와 두께를 거의 0.7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TSMC가 밀고 있는 웨이퍼 레벨, 삼성이 밀고 있는 패널 레벨. 근데 사실 이 두 개념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웨이퍼 레벨로 패키징이 이루어집니다. 패널 레벨은 안 써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좋은데 왜 삼성이 개발한 패널 레벨을 쓰지 않을까?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대외비라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좀 간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패널 레벨은 PCB 패널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패널은 웨이퍼보다 사이즈가 크다고 했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패널 위에 몰딩이라고 플라스틱 같은 거 씌워요. 반도체 D램인데 대충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검은 거 보이죠? 이런 게 몰딩이거든요. 이런 몰딩이라고 플라스틱 같은 걸 씌워요.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몰드는 폴리머, 즉 고무라서 열을 줬을 때 볼륨과 면적 변화가 커요. 하지만 다른 소재는 열로 인한 변화가 적습니다. 이걸 CT 차이가 크다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리를 고무로 덮은 다음에 열을 줘요. 유리는 이제 웬만큼 높은 열이 아니면 잘 안 늘어나죠. 근데 고무는 열을 조금만 줘도 엄청 늘어나잖아요. 얘는 잘 늘어나는데 얘는 안 늘어나고 여기서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CT는 볼륨이 크면 클수록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큰 패널을 사용하는 패널 레벨은 아무래도 결함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대외적으로 패널 레벨 위주로 홍보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얘네도 웨이퍼 레벨이 주력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삼성의 웨이퍼 레벨 기술이 TSMC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TSMC의 후공정 전쟁, 누가 이길 것인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답합니다. 승자가 없다. 왜냐면 둘 다 잘하고 둘 다 반도체 시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현재 시가총액은 TSMC가 삼성을 제쳤지만 몸집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커요. TSMC는 파운드리밖에 없어서 만약 인텔이 TSMC 안 맡겨버리면 TSMC는 급격한 수익 하락을 겪을 겁니다. 그게 바로 TSMC의 약점이죠. 파운드리밖에 없다는 걸. 물론 그 파운드리 하나의 파워가 엄청나고 압도적이지만요. 삼성전자의 장점은 파운드리 외에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죠. 몸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을 반쪽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건 반도체 시장의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의 약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을 이겨내기 위해 삼성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사실 현재 많은 엔지니어들이 삼성이 내세우고 있는 패널 레벨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걸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조차도 그걸 부정적으로 보니까 사실 말이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은 이걸 계속 연구하는 걸까? 분명 밀리고 있고 상용화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대체 왜? 만약에 삼성이 혁신을 이루어내어 결함없는 패널 레벨을 성공시킨다면 세계 최신 패키지 기술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거죠. 그러면 파운드리에서도 TSMC보다도 확실히 더 나은 하나의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패널 레벨은 나름의 기대를 받고 있고 게임 체인저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면적 효율이 정말 커요. 공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코스트거든요. 가장 낮은 코스트로 가장 높은 밸류를 내야 됩니다. 모래에서 만들어진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들고 이 원형의 웨이퍼판에서 누가 더 적은 돈으로 누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해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패널 레벨은 분명 현재로서 웨이퍼 레벨에 압도적으로 밀리며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상용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에 도전해온 기업입니다. 1983년 삼성이 도쿄 선언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를 한다고 했을 때 세계의 모든 기업들은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반도체를 알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칼럼까지 내며 실패를 기정사실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 삼성전자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 중 하나로 부상했고 일본의 모든 전자제품 회사들을 제쳤습니다. 대한민국 산업계의 대부이자 자금거인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은 말합니다. 삼성의 미래는 신산업, 신제품, 그리고 신기술에 달려있다. 기존의 틀을 모두 깨고 오직 새로운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를 당부한다.